안녕하세요. 전시 해설사 진숙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다 생물은 개지렁이입니다. 꿈틀꿈틀거리는 개지렁이 하면 대부분 싫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들은 갯벌의 집의 일부분을 드러내놓고 위장과 먹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짓는 개지렁이.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먼저 개지렁이는 어떤 동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지렁이는 육상의 지렁이와 같은 환영 동물인데요. 개지렁이의 몸은 여러 마디의 고리 모양이 길게 연결된 모습을 하고 있으며 또 몸 양쪽에는 강모라고 하는 수많은 털이 나 있어서 다모류라고 부르고 육지의 지렁이는 몸에 털이 없어 빗모류라고 부른답니다. 이제부터 개지렁이의 멋진 집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집의 이름은 말랑매끈 빨대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집은 서남해안의 모래갯벌에서 흔하게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은 해수욕장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도 서천의 춘장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이 집의 특징은 갈대처럼 보이는 대롱이 쏙쏙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밀집같이 생긴 서관은 갯벌 위로는 2, 3cm 정도만 나와 있지만 갯벌 속으로는 깊이 파묻혀 있어 실제 집주인의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집 주인은 서관을 통해 바닷물이 들어오면 집 속에서 입을 움직여 유기물을 걸러먹습니다. 이 밑집처럼 보이는 서관은 워낙 약해 잘 끊어지고 파도에 휩쓸려 많이 부서지기도 하는데요. 혹시 바닷가에서 이것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뽑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개지렁이의 집을 부셔버린 거였네요. 자, 이렇게 갯벌의 말랑매끈 빨대집을 짓고 사는 갯벌 생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밀짚날개 개지렁이랍니다. 밀짚 같은 집을 짓고 몸통 양쪽이 펼쳐지면서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집의 이름은 완벽위장 조개껍질집입니다. 자, 이 집은 펄과 모래가 섞인 혼합갯벌이나 모래갯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집의 아주 큰 특징은 집주인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집 입구에 덕지덕지 붙여놓습니다. 어떤 소재를 이용했는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번 나뭇가지집, 2번 소라집, 3번 그물망집, 4번 조가비집, 5번 낚싯줄집.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개성 넘치는 집을 지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집이 가장 멋지게 보이십니까? 선택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 개지렁이는 어떻게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붙일 수 있을까요? 갯벌 밑으로는 가죽 같은 느낌의 빨대처럼 생긴 기다란 관이 있는데요. 이 서관은 몸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갯벌 흙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기다란 서관 중 갯벌 위로 나온 부분뿐만 아니라 갯벌 속으로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깨진 조개 껍데기를 촘촘히 붙여놓았네요. 참으로 정교하지요? 이 작은 구멍은 집의 입구랍니다. 집의 입구에는 주변에 다양한 소재를 붙여놓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개지렁이는 머리 부분을 드러내고 지나가는 먹잇감을 기다렸다가 잡아먹는답니다. 이렇게 갯벌 위에 완벽위장 조개껍질 집을 짓고 사는 갯벌 생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털보집 개지렁이랍니다. 몸 앞부분에 털이 많이 나 있어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오늘은 갯벌에 가면 흔하게 보이는데 정체를 잘 몰랐던 밀짚날개 개지렁이와 털보집 개지렁이의 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